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1차 귀월 축하드립니다. 1차 하셨으면 뭐 2차는 뭐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뭐 암기 좀 하시면 점수 잘 나오니까 2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바로 뭐 지금 급하시니까 뭐 소개 같은 거 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제 이름도 아시죠? 저는 조민수라 합니다. 조민수. 라면 특징이 있죠. 사투리가 좀 심하다. 사투리가 아주 심합니다. 또 약간 말이 좀 빠릅니다. 빠르다. 해가 좀 짧아가지고 약간 말이 좀 빠르게 굴러갑니다. 해가 좀 짧아야죠. 단혀라서 좀 말이 좀 빨라진다. 이런 부분 제 어쩔 수 없습니다. 해가 좀 짧아가지고 발음이 좀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하시면서 보시고 처음에는 바로 제 발음에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요. 제 양반이 어떤 말 한다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일주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과정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하고 문제 풀이거든요. 핵심과 문제 풀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요, 사실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식의 상황입니다. 기본 어떤 과정에서도 이미 우리가 기본서 해가지고 촬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서. 기본서 사실 없으면 안 됩니다. 기본서 과정이 있는데요. 강의가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실 때 한번 이제 기본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좀 편하십니다. 시간 안 되시면 몰라도 되시면 기본서 있는 강의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예습 삼아 보시면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듣고 오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설명할 건 다 합니다. 뭐 기본적인 사항도 진짜 필요할 때 다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책이 이 요약과 문제 합본이죠. 합본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책이 참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요약 따로 띄고 문제 분리하는데 합본을 해가지고 사이사이 집어넣는데 편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쭉 순서로 쭉 가시면 되고요. 이 요약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 거의 90%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압축했다 뿐이지 다 포함되었으니까요. 요거 한 권 가지고 이제 한 3번 내지 한 4번 정도 보시면 점수가 한 70점 이상은 다 나오십니다. 매년 그려왔습니다. 매년. 제가 8년째 이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매년 그려왔고요. 2차 오신 분들 거의 100% 다 합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처음에 좀 그려하셔도 쭉 가시면 나중에는 점수는 나오시게 되고 요 주관식이 빠져 있습니다. 빠지는 거 프린트물 매주 나갑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따로 뭐 두꺼운 책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시고 이 문제지만 보시면요. 100% 다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뭐 다른 출판사에서 이만한 책 제가 출판했지만 그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만 딱 보시고 반복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진짜 나오니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복규만 가지고 13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규의 흐름은 제가 알기 때문에 나올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안 나오는 부분들 제끼고 나올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요약서 페이지이자 문제집 페이지 첫 번째 2페이지이네요. 2페이지 보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법규 소개하면요. 법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3개 법률이죠.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와 관계에 있는 법규정이 더 많지만 우리 평가를 위해서 13개 법률만 포함을 했습니다. 13개가 마음 문제가 나옵니다. 마음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보시면 주택단지에 관한 법,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주택단지에 관한 법입니다. 요것은 한 8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이 실무 때 제일 중요하십니다. 이것도 8문제가 나온다 보면 됩니다. 관리법 파트는요, 우리 관리 실무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관리 실무에도 나오니까 중복해서 이중주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택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일반 사항이 담겨 있는 건축법이라는 법을 배우십니다. 건축법. 요것도 8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요거 세 개만 합쳐도 벌써 24개가 됩니다. 24문제. 그 다음에 기타 보시면 하위법들이 참 많습니다. 하위법들이 참 많은데 이 법명을 다 뭐 소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있다 보시고 나머지 법에서 다 합쳐서 16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사실 법명이 참 많지만 나오는 부분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서에 있는 이것도 좀 양이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한 3분의 2, 3분의 한 2만 소화하시면 16문제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은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부의 주안점은요. 1, 2, 3분에 주시고 요 뒤에 있는 법들은 제가 요거 봅시다 하는 부분만 보시면 무조건 거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법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1, 2, 3분에 있는 요 세 개 법률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자, 수업은 지금 우리가 목요일 날 수업합니다. 목요일 날 수업하는데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주야해서 이렇게 또 수업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하지 않고요. 아마 12번 정도, 12강 정도가 준비가 딱 됩니다. 10일 동안 해서 뭐 한번 보고 나서 마지막 100선 해가지고 100선도 같이 봅니다. 100개 선정한 문제에서 쟁점 포인트가 다 나오는 마지막 시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뭐 중간에 또 시험 치는 모의고사 과정도 한 4, 2분 정도가 그때는 풀이는 안 하고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풀어보시고 모의고사 4회분 풀어보시고 100선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약서 정리 딱 하시면
다들 합격을 하십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서 보통의 사항들 다 등장을 합니다. 주택법 첫 번째 나오고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 법은요. 첫 번째 보시면 법의 총칙이라는 편입니다. 총칙 편이고요. 주택단지의 건설이라는 편이 또 나옵니다. 건설. 또 단지의 입주, 분양, 공급 편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지의 기타 건물의 리모델링 하고요. 이 투입들은 자금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라고 하는 주택이 또 하나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 총칙에서 한 두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적입니다. 용어적인 쉽습니다. 용어적인 또 중요하고 쉽습니다. 보시고요. 건설편은요, 뭐 건설 주체, 또 건설 무슨 절차, 또 건설 무슨 기준, 또 건설 촉진 대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네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고요. 예, 공급 분양 입주입니다. 여기서 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나고 리모델링 요 편에서 이제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다 해서 8문제가 나옵니다. 나고요. 저 이런 말입니다. 객관식 오지 선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입식 중간 기입식 어떤 주관식이란 기입식이나 빈칸을 채우는 기입식 요것도 나옵니다.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기입식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숫자들하고요. 또 몇 가지 필요한 용어들은 반드시 암기 필요하신 사항이 또 몇 개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나가는 편인 대문 있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16문제인데 여기서는 13개, 4개나 항상 잡힙니다. 잡히니까 이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문 속에 보시면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강조점 포인트를 제가 뒀습니다. 뒀으니까 여기 요약서 보시면 굵은 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요 뒤에 딱 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법이죠.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점수 내기가 참 쉽습니다. 법은요. 이해도 필요하지만 암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암기. 그래서 뭐 책의 흐름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거의 바뀝니다. 그래서 요 책이 기본서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일부가 바뀌었고요. 그 상황 이게 다 반응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한두 군데 또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정부 입맛대로 바뀌니까 요건요. 이해 흐름 탄다. 정부 정책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암기 포인트만 잡고 암기를 잘 해주시면 점수는 아주 쉽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 또 우리 행정에 관한 법률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어렵지 않으십니다. 초기에 그 해결대책이라면 공식을 딱 대비하고 민법의 흐름 타는 그런 흐름은 절대 없고 그냥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 법이 나왔다라는 그 의의만 파가지고 그 제안하는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그 쟁점을 파해서 암기가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 관련 법률입니다. 그럼 사회 과목을 배우십니다. 사회는요, 암기하시죠. 역사 암기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암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기 안 되면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암기 되시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우리 관련 법률이 특징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보십니다. 그래서 주택법 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총칙입니다. 용어정입니다. 주택법은요, 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개별 집들 얘기 안 합니다. 단지라는 것은요. 한 번에 지을 때 30세대, 30호 이상 나올 때를 말합니다. 단독은 호, 공동은 세대를 부릅니다. 그래서 30개 이상은 한 번에 지을 때가 단지입니다. 이때만 요법 중요하지. 뭐 29개 이하는요. 요법은 언급을 하나도 안 합니다. 30개 이상 나올 때만 언급한다. 단지에 관한 법입니다. 자, 용어적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그럼 주택단지법에서의 주택이란 무엇이냐가 첫 번째 또 쟁점 포인트입니다. 해서 요약 설명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뭐 실무 때 다 하겠지만은요. 주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세대원입니다. 세대의 구성원들, 아니 식구들입니다. 세대의 구성원들이. 이 장기간, 오랫동안 장기간요. 설 수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 속에 독립되어진 주거, 독립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 전부를 다 이용하든 또 건축물 부분 일부를 이용할 때를 말한다. 그래서 전부를 다 쓰거나 또 부분 일부만 써도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랍니다. 그러면서 딸려 있는 지분권 있죠. 지분권에 대한 표현이 부속 토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포함한다. 그래서 나의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장기간 쓰기 위해서 그 건물 내부에 독립주거는 무엇이냐면 딴 거 아닙니다. 싱크대 주방기능 취사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 건축물에 전부를 다 쓰든 또 부분 일부를 쓰든 또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 부른다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쟁점 포인트는요, 독립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분류합니다. 요 주택이 지금 나옵니다. 책에 나옵니다. 이제 단독 주택 단지도 많이 건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흔히들 보시면 아파트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 단지는 또 많이들 보십니다. 단독 단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단독이 나올 때도 주택이 구분됩니다. 구분돼요. 보니까 협의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다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뭐냐? 주택 건물을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합니다. 소유해서 내 식구만 산다, 단독. 임대한다, 다중, 다가구입니다. 알겠죠? 주택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해서 내 식구만 산다, 나의 식구만 산다, 또 한 가정한테 임대했다. 뭐냐? 단독입니다. 단독. 근데 다중은요, 주인집에 살든 살지 않든, 부분 공간 임대합니다. 임대. 임대가 바로 다중과 다가구입니다. 주택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 임대친다, 다중, 다가구입니다. 입니다. 공동은요, 공동은 뭐냐? 주택 건물인데, 한 명이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용 부분을 서로 공유합니다. 공유하면서, 여기 공간 일부, 여기 401호, 301호, 201호, 101호가 주인이 다릅니다. 달라. 구분 소유였습니다. 구분 등기했다. 주택 건물인데, 여기 실실, 호실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 공동주택. 공동 소유가 아니고 구분 소유입니다. 공용 부분은 공유하지만은 나머지는요, 구분해서 소유했다. 공동주택. 알겠습니까? 주택은, 요, 단독은, 주택이, 몇 개 층이든 일단 간에 요 전체 한 명이 소유를 했는데, 내 식구만 산다. 단독주택. 다중은요, 부분 임대를 하고 있다. 다중 또 다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주택 건물인데, 한 명이 단독 소유했다. 단독주택. 요쪽은 갑인데, 요쪽은 을, 요쪽은 병, 요쪽은 측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은 뭐 A다, B다, 주인이 틀려요. 구분 등기했다. 뭐가 뭐냐? 공동주택. 한 명이 단독 소유하고, 많은 가구에 임대를 하고 있지만, 혼자 소유했다. 단독주택. 그 단독이 단독과 다중과 다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은 다시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소유한 주택인데, 공동은 다시 옷이 아파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글로 아파트 써야 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FT인데 한글로 아파트 써야 됩니다. 실제 우리 한 우리 앞선 시험에도요. 뭡니까? 그 발코니 써라. 발코니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써라. 하니까 또 많은 분이 발코니 쓰세요. 안 됩니다. 발코니. 우리 나옵니다. 채비지. 또 앞선 시험에 채비지. 채비지가 채비지인데 어입니다. 채비지인데 또 많은 분이 채비지 이렇게 썼습니다. X입니다. X. 한글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우리 보면 아파트입니다. 한글로 아파트 쓰시고요. 그 뒤에 나옵니다. 오피스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오피스텔. 이렇게 한글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아파트입니다. 다음에 또 연립주택이 있다. 자, 또 다 세대주택이 있다. 세 가지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저 뒤에 가시면 건축법은요, 한 개씩 더 추가됩니다. 건축법은 이 속에 보시면 다시 기숙사라는 걸 집어넣고요. 또 건축법은요, 공간 이런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그건 그법 문제고, 일단은요, 이 법에서는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단독이는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 공동은요, 아파트와 연립과 다세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단독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자, 단독, 순수한 협의의 단독은요, 규모를 묻지 않고 내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뭐, 그건 구분 안 합니다. 근데 다중과 다구는요,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근데 임대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주택을 가지고 주인집이 살든 살지 않든 묻지 않고 임대를 합니다. 방실 임대를 막 해요. 하는데 요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중은요, 요 방실 공간 내부에 주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싱크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독립되어진 주거생활 할 수 없는 형태가 다중, 싱크대가 있으면 다가구입니다. 독립 주거 형태, 주방, 싱크대를 넣고 임대치면 다가구, 넣지 않고 임대치면 다중입니다. 근데 다중은 공동시사가 되는데 다중 가보시면 또 싱크대가 있어요. 있습니다. 원룸에 보면 있습니다. 왜? 다 불법입니다. 불법. 원칙은요, 안에 싱크대 넣으면 안 돼요. 독립 주거 형태, 이거 아니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사이즈도 차이점 납니다. 그래서 이것들 주택으로 사는 부분이 세 개 층까지 둘 다 이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세 개 층. 여러분들 이 층수란 말하고요, 계층이란 말은 큰 차이점이
납니다. 삼청, 삼계청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책에 딱 보시면요, 삼계청이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보십니다.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보시면 앞으로 배우시는데 건물 지하층은요, 지하층은 건물 청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비완이지 1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층이냐 그러면 지하층은 청수에서 빠지니까 빼버리고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짜리 건물입니다. 알겠습니까? 6층입니다. 6층인데 그런데 이 건물 내부의 이용 방법을 딱 보니까 1층이 뭐냐? 1층은요, 편의점으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편의점. 2층은 뭐냐? 2층은 학원입니다. 수학학원, 학원. 3층은 또 영어학원, 학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소유한 갑이라는 분이 1, 3층 임대합니다. 그런데 4층, 5층도 임대를 딱 합니다. 임대의 6층에 본인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요. 자, 건물 6층짜리 건물인데 건물 속에 1층은 보니까 편의점, 1종 근린생활실로 쓰고 있습니다. 2층은요, 학원, 학원, 2종 근생실입니다. 3층은 뭐냐? 4층은 뭐냐? 4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 주택입니다. 3층, 4층은 주택입니다. 5층은 주택, 6층도 주택입니다. 이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지만 이 건물 속에서요. 주택으로 쓰고 있는 사용하는 청수는 몇 개 층입니까? 세 개 층이죠. 일대 계층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외형상 청은 청수지만 그 속에서 특정 세임새만 띄어서 물을 때 계층이 몇 개냐 이렇게 묻습니다. 몇 개 청수냐? 주택에 보니까 세 개 층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 개 층입니다. 세 개 층. 이럴 때 세 개 층이라는 표현을 딱 씁니다. 그래서 외형상 청수가 아니고 그 건물 내부에서 주택이 3개층까지만 이용되는 주택 형태인데 한 명이 단독 소유해 있습니다. 하면서 방실 공간 임대하는데 주방을 넣고 임대한다 다 가구, 주방 안 넣었다 다 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토탈 규모도 제한받습니다. 보세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있으면요. 건물이 4층을 딱 볼게요. 만약에 딱 봅니다. 딱 봐요. 이럴 때 지하층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 배우시는데 여기가 대지 넓이가 나올 것입니다. 이건 빼고요. 건물 지하층 면적이 나옵니다. 지하층 면적. 지하층 요 벽, 벽 사이가 면적이 나오셨어요. 해보니까 100이 나왔습니다. 100. 여러분들, 우리가 법규에서는요, 무슨 뭐, 면적하면요, 면적이라는 말 딱 들으면요, 평수란 말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수란 말은 안 씁니다. 제곱미터란 표현 씁니다. 3.3이 한 평이죠. 한평 아시죠? 예, 그래서 100제곱미터입니다. 보고요. 또 1층 보니까 1층도 100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2층도 100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3층도 100제곱미터입니다. 4층도 100입니다. 이럴 때 요 100이 뭐냐 할 때요. 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다 라고 부릅니다. 100. 1층의 바닥 면적 100. 2층의 바닥 면적 100. 3층의 바닥 면적 100. 4층의 바닥 면적의 100입니다. 요걸 다 합하면 얼마 나오죠? 합하면 500이 나오죠. 이 500이 뭐냐 할 때 연면적이라 부릅니다. 건물 각 층별로 바닥 면적들이 있습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걸 다 합한 것이 뭐다? 건축물의 연면적, 연건평이라 부르는 토탈 면적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요, 요 건물 전체가 연면적이 나옵니다. 나와. 근데 그 연면적 가운데에서 여기 4층에 있는 주택 바닥과 5층 주택 바닥과 6층 주택 바닥 요것만 딱 합쳤을 때 물을 때는요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체 합한 것은 연면적이고 그 중에서 주택으로서는 요 3개층까지만 바닥 면적을 합쳤을 때 다중은요 100평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0평 이하. 즉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다 가구는요. 곱하기 2 해서요.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건물 연면적이 아니고 주택 요 3개 층까지만 합한 것이 다중 쓸 때는 100평 이하. 다 가구는 200평 이하. 다음 표현이 이제 33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부릅니다. 분량이. 그러면서 또 가구 임대할 때 임대수가 또 제한받습니다. 가구 임대할 때 19세대까지만 임대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주인집을 포함해서. 그래서요. 다구 매입하시면 보통 19개입니다. 어떤 집은
21개조 나옵니다. 왜?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불법으로 옥상에 옥탑에 정축했죠. 방식 많아. 다 불법된다. 그래서 다구는요, 19개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상 초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한 받는 것이 바로 단독특혜 분류입니다. 그래서 단독에서 순수한 협의 단독은요, 나의 19조만 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다중주택은요, 그 공간 속에 하숙 등 임대치입니다. 임대칠 때 신규 때 안 넣고 쳐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합한 방식, 합한 것이 보시면 100평은 넘으면 안 됩니다. 뭐 4평짜리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임대 막 하고 있죠. 근데 싱크대 넣으면 안 돼요. 가보시면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나오면 떴습니다. 떠도. 이유입니다. 또 다음은요, 싱크대 집어 넣고 임대하는데 토탈 면적이 200평 넘으면 안 된다. 620평. 그러면서 19세대 이하이다. 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요거 중요한 어떤 용어 정의입니다. 아십시오. 자,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주인이 다른 세대, 주인이 다른 건물로 형성이 되어진 주택입니다. 주인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아파트는 뭐냐? 주인 다른 건물인데요. 요 건물 속에서 주택으로 서는 청수입니다. 주택으로 서는 청수가 건물 청수는 묻지 않고 내부에서 5개 청 이상, 5개 청 이상 사용할 때 이것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건물 청소 묻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복합주택에서 아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층에 상가, 오피스텔, 갑니다. 그런데 요쯤에 보니까 주택이 있어요. 주택 하나, 주택 둘, 주택 셋, 주택 넷, 주택 다섯 개가 딱 나왔어. 이쪽은 다 오피스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가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주인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뭐냐? 이쪽 부분은요, 아파트가 된다. 이쪽은 뭐냐? 업무시설로 된다. 복합주택 건물 나오겠죠. 건물 내부에 청소를 묻지 않고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빠지면 무조건 아파트입니다. 외형상 전부 다 주택으로만 쓰는 건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도 아파트입니다. 또 건물 속에서 복합주택에서 이것도 5개층이 딱 나왔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한 건물 속에서 주택으로 구분 등기되어져 있는 집이 5개층 이상 빠지면 전부 다 아파트라 부릅니다.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요 아파트가 5개층이니까 연립과 다세대 요 두 개는요, 5개층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요, 건물 속에서 다 집을 쓰든 또 부분 집은 어떤 간에 관계없이 요것들은 4개층,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 개가 빠져야 돼요. 한 개 빠져야 돼요. 응? 요것도 없습니다. 한 개 빠지면 네 개층이다. 요건 뭐냐? 요건요, 연립주택 또는요,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납니다. 높은 건물 속에서 주택이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다. 그러면요, 요건 아파트가 아닙니다. 청수는 아주 높지만 요 주택은요, 연립 아니면 다세대입니다. 건물 속에서 주택이 네 개층까지 하면 주인 다르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절대 안 옵니다. 안 나요. 그러면 또 차이집이 뭐냐? 요 차이집은 4개층까지 이하인데, 요건요, 연립은 규모 큰 빌라, 규모 작은 빌라 보면 됩니다. 요 4개층까지만 합한, 요것만 합한 바닥 면적의 합계, 요것이 200평, 200평, 660제곱미터입니다. 요, 그것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큰 평수 빌라, 작은 평수 빌라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니까 빌라 4개층이 딱 보입니다. 4개층이 딱 보여. 곧 다음에 설명하지만 필로티는 청소해서 빼줍니다. 빼줘요. 요 주택일 때만.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층이 주인 다른데 24평짜리 빌라더라. 그러면요, 다 세대주택. 38평짜리 빌라다 하면 연립주택 보면 됩니다. 큰 평수 빌라 연립, 작은 평수 빌라 건물 다 세대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얼추 맞아. 그런데 이것이 또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 합치니까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개층까지만 쓰고 있는데 이때는 위에 보시면 3개층까지 이하이고 또 뭐 있습니까? 다가구 하고 헷갈립니다. 외형상은 똑같아요. 한 명이 건물 주인치고 임대치면 다가구 주인 다르면 다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한 명이 다 주인이냐 주인이 틀리냐 봐야 됩니다. 외관상 볼 때 요거하고 상계층을 딱 맞추면요 4개층 이하니까 외관상 볼 때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 다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유사해. 이때는 한 명이 토탈 주인이면 다가구 주인이 다르면 다세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주택 단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 구분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사항 봅니다. 요 구조상 모양새 때문에 구분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금, 자금, 자금 때문에 구분합니다. 자금. 우리 자금 어떤 자금이 투입되어지면요. 또 주택이 또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자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국민주택이 있다랍니다.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 있고요. 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요. 일체 다 부를 때 민영주택이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자금에 의해서 보시면 국민주택이 있고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전부 다 부를 때 민영주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이라 부릅니다. 그럼 국민주택이 무슨 무엇이냐 합니다. 무엇이냐 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삼성건설 또 대우건설에서 집을 짓습니다. 어떤 회사가 집을 짓든 묻지 않고요. 국가의 세금 재정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는요, 공적인 자금, 주택도시기금, 이러한 요 저리의 자금을 빌려와서 주택을 건설합니다. 삼성에서 하든, 대구에서 하든. 묻지 않고, 건설되어진 그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입니다. 이하가 되어지만 전부 다 뭐냐, 국민주택이 된다라고 합니다. 해요. 어떤 회사가 짓든 묻지 않고 공적인 자금 해서 국가의 재정 등이 투입되었다. 또요 주택도시기금이 빌려와서 지었는데 주거 전용입니다. 공용면적 빼고요. 분양평수에서 대지만 쓰는 공간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전부 다 뭐냐 국민주택입니다. 삼성건설에서 짓든 대우가 짓든 또 호반이 짓든 묻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든 간에 요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진 전용 85 이하는 전부 다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있습니다. 공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누구냐? 국가, 또요, 인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LH아파트, SH아파트입니다. 요건 알죠? 공공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국가, 대전시, 또 토지공사, 개발공사가 집을 딱 지었는데 요것도 전용 85 이하가 되어지면 전부 다 국민주택입니다. 민간회사가 짓는 아파트도요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서 나온 85 이하 또요 공공회사가 지은 85 이하 전부 다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요 85 이하가 뭐냐 부를 때 국민주택 규모다 부릅니다. 국민주택 규모 하면요 전용 85 이하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하면 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를 말합니다. 도시 안에서만. 그런데 농촌 가면요 그 속에 농기구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촌 가면 농촌, 농촌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면서 또 동시에 도시 지역 또 아니면서 동시에 농촌 읍면 단위적은요 농기계 창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줍니다. 100제곱미터까지로 한다라고 합니다. 농촌 가면 100, 도시는 85 부릅니다. 그래서 저기 대전시를 벗어나면 가시면 100이고 시안에서는 85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어떤 지원을 받은 85 이하 공공사업자가 건설한 85 이하가 국민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하면 전용 85 이하를 말하지만 요 규모가요 시골 농촌마을 가면 100 이하로 된다. 아시죠?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이 아니면 전부 다 뭐냐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나옵니다. 나와요. LH아파트 나올 때 기금을 빌려와서 건설한 59입니다. 기금 안 빌려와서 건설한 49입니다. 기금 안 빌려와서 건설한 114입니다. 부를 때 요것은 뭡니까? 기금 빌려왔죠. 85 이하죠. 국민주택. 기금 안 빌려왔지만 공공사업자가 집을 지었어. 85 이하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주공아파트도요. 114 있습니다. 그건요. 민영주택이 됩니다. 85 초과면 전부 다 민영이다 보면 됩니다. 누가 짓든 간에. 여러분들 주공아파트 가보시면 큰 평수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민영아파트입니다. 알겠죠? 85 이하까지만 뭡니까? 그 국민주택입니다. 주공단지 가셔도 85를 초과하면 다 민영아파트로 빠집니다. 아시겠죠? 85 이하까지만 국민주택이 됩니다. 입주 조건이 틀립니다. 틀려. 예, 자금 투주. 또 자금이 빌려왔는데 자금 빌려와도 85 초과했다 민영아파트가 됩니다.
80억 초과하면 도시는 전부 다 민영이다 보면 됩니다. 무조건요. 또 봅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아파트죠. 삼성 아파트가 딱 나왔죠. 나왔습니다. 기금을 빌려왔습니다. 이것이 70입니다. 기금을 안 빌려왔습니다. 70입니다. 요건요 국민주택. 요것은 민영주택. 알겠습니까? 일단 도시 내에서는 80억 초과하면 전부 다 무조건 민영. 80억 이하 가운데서도 이 민간회사가 건설하면서 기금 안 빌려왔다 그러면 민영. 근데 공공이 지었다 하면 전부 다 국민 이렇게 빠진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어쨌든 도시 내에서 80억 초과하면 전부 다 뭐가 된다? 민영아파트입니다. 공공이 지어도요 80억 초과하면 민영이 됩니다. 민영. 민간이 지어도 민간은 다 민영인데 민간이 공적인 자금 빌려와서 지은 80억 이하는 국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입주 조건과 다 틀립니다. 틀려요. 민영아파트는요 이 회사가 알아서 분양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여기 딱 걸리면요 특별 분양분을 일부 빼야 됩니다. 빼야 돼. 40%까지는요 영세민 분양 등의 분양분이 나와야 됩니다. 싸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제한 받습니다. 이쪽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큰 차이 납니다. 입주 조건도 틀립니다. 틀려. 그러니까 그래서 요 국민과 민영 요것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번. 자, 3번은 또 뭐냐? 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을 분양을 합니다. 분양 이꼴 공급.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또요, 입주자 모집다. 같은 말입니다. 분양 친다. 공급한다. 모집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택의 공급, 분양, 입주자 모집. 다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단지가 딱 나오면 공급 질서에서 제한받습니다. 마음대로 팔지 못. 근데 단지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팝니다. 단지에 딱 걸려버리죠. 분양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한받아요. 하는데요. 그런데 분양할 때 보시면 한 개 세대 단위로 이렇게 분양을 쫙 칩니다. 그래서 뭐 101호, 102호 쪽 나오겠죠. 그런데 자 101호 한 개씩 분양했습니다. 102호 갑니다. 갑니다. 하는데 갑자기 101호 같은 경우는요 한 개씩 분양했습니다. 했는데 요 집주인이 신청합니다. 신청해요. 자기 집주인이 우리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우리 집 내부 공간에 보면 가운데 벽을 하나 쳐 주세요. 경계벽. 현관을 하나 더 내어 주세요. 각기 독립 주거생활 하려면 주방시설 필요하죠. 부엌 기능은 각기 별도로 넣어 주세요. 화장실 기능, 욕실도 넣어 주세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쪽 부분을 내가 임대하겠습니다. 합니다. 하세요. 합니다. 이게 뭐냐? 한 개 세대지만 공간 내부를 생활 구분할 수 있게끔 세대를 나누어 설 수 있다 해서 세대 구분해서 설 수 있는 생활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것도 건설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집인데 가운데 벽을 쳐가지고요. 여러분들이 TV 보시면 TV 보시면 뭡니까? 그 미운 오리새끼의 그 이상민 씨. 불리했죠? 그겁니다. 그거 보면. 한 집 내부에 세대를 딱 구분해가지고요. 설치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임대 등 해요. 구분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딱 이렇게 설계를 딱 합니다.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요. 구분해서 임대 등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 집 식구가 살든 임대하든 묻지 않아요. 그런데 구분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요쪽을 따로 띄어서 구분 소유, 구분 등기는 못합니다. 구분 생활은 가능하되 구분해서 소유 등기 친다. 구분 소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 시간 문제였습니다. 구분 생활은 되어도 구분 소유는 못한다. 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요 요 집에 합할 수 있게끔요 요 벽입니다. 경계벽 요 경계벽 요 사이에 연결문을 설치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또는요 나중에 파괴하기 쉽게 경량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출입문을 만들든지 파괴하기 쉽게 하라 이죠. 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요런 집이 단지 전체를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단지 전체입니다. 단지 전체 세대수에서 이런 집 구성이 3분의 1까지만 선착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지 전체 주거 전용 공간 면적에서도 3분의 1까지만 할 수가 있고 요 초과 못합니다.
그런데 신청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응? 학교 앞에서는 좋겠죠. 일반 뭐 지역에는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아니요. 응? 그런데요,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요, 합쳐가지고 한 개 세대로 산정합니다. 이 말은요, 분리해서 몇 개 구간 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쳐가지고 한 개 세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법적인 어떤 제안은.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 A, 임차인 B는요, 요 집주인 식구로 봅니다. 이분들은요, 아파트 가시면 주민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 집 전체에 1투표권밖에 안 나옵니다. 딸린 식구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 지위, 사용자 지위 행사를 못합니다. 못해. 못합니다. 밀린 각종 세금들 있다. 그래도 주인 지가 책임집니다. 이쪽에서 안 보는데 갑자기 막 전기를 많이 썼어요. 어? 이게 갑자기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나오던 게 갑자기 40만 원 나온다. 살펴봐야 되겠죠. 단속을 해야 됩니다. 못하면 갑자기 에어컨 안 태웠다 하면 뭐 발뺌하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다 덮어쓰는 거죠. 하여튼 보시면 기준 적용할 때는 한 개 세대로만 보기 때문에 요 집에 딸려있는 식구로 보지 따로 임차인 지위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호를 해줍니다. 그게 문제고 우리 공법상에 또 우리 행정법상에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대신 좀 싸게 임대하겠죠. 예.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다. 알겠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보시고 오른편에 4번 가시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험에 이것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공동주택 중에 보시면요.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공동주택이 나올 때 보시면요. 나올 때 보시면 단지 세대수의 상한선이라는 것은 한국에 없습니다. 없어요. 또 세대별로 주거 전용 공간 면적에 관한 제한도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평수가 110평, 110평 단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 면적 공간에 한선 제한 있습니까? 한선 있습니다. 있어요. 주거기본법입니다. 주거기본법이란 법을 딱 보시면 단지가 딱 탄생이 딱 될 때는요. 기본법이란 법을 보시면 단지별로 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어라 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딱 내어준다. 요 기준 딱 보시면요. 1인 가구의 최소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 될 것이며 그 공간 속에 내부에 방실 한 개, 욕실 빼놓고 방 한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란 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없지만 다른 더 위에 특별 다른 일반법에서 이걸 딱 설정을 딱 해줍니다. 한 명 사는 가구여도 최소한 14제곱미터 이상 되게 할 것이며 그 속에 방을 따로 하나 두어라 하고 명령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보시면 자 도시지역에서 현대생활을 딱 보니까 여기서 도시지역에서 자 한 명 두 명 사는 한 명 두 명 사는 이런 가구가 참 많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이분들이 큰 평수가 있냐? 큰 평수 필요가 없어요. 한 명, 두 명 사는 요 소인 가구를 위해서 단지가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뭐냐? 부를 때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사는 그러한 가구 안정을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도 탄생이 되게 해놨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 도시 형태니까 요 도시 지역이란 특정 지역 안에서만 이것이 나옵니다. 농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한국은요. 도농합니다. 도시 아니 농촌입니다. 농촌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명 정도 살죠. 이분들은 너무 큰 평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한둘이 사는 그 가구의 최대 면적은요 상한선 제한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 아까 배웠죠? 85 이하입니다. 85 이하. 도시 내는 다 85 이하입니다. 그래서요 국민 주택 규모의 최대 상한선 제한 받아서 단지를 건설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명 두 명 사는 가구가 1000세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커져. 이러한 가구는요. 정밀 관찰을 위해서 300세대 되지 않게 300세대 미만 되게 그렇게 합니다. 한 명 두 명 살 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개별적 관찰을 위해서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단지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식구가 딸려 있으면 관리되죠.
한 명 사물이 쫙 깔려 있으면 그분 방실 받아 파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 안 돼. 그래서요, 300세대 미만이란 상한선이 있습니다. 주택 세대 면적 제한 있고요, 단지 수도 제한 받습니다. 받아. 이렇게 해서 단지가 나오시게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줘요. 보세요. 주거기업 보시면 1인 가구 최소 면적이 쫙 나오면서 방이 하나 따로 공간 내부에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화장실, 욕실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주방 싱크도 있겠지만 말고도 방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하면요, 한반구조 방실이 따로 없는 보일러실과 욕실 빼놓고 다 보이는 공간 원룸 형태가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요, 이 법은 원룸이 못 나옵니다. 못 나와. 하지만 도시생활주택결단에서는 원룸 형태 아파트가 나오시게 줍니다. 원룸 형태. 여러분들 사원 아파트 가보셔도 규모 작아도 방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런 방이 따로 없는 원룸만 쫙 깔려있는 아파트가 나오시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방구조인 바로 원룸 형태가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안에 욕실과 보일러실 빼고 다 보이는 공간 다 보인다 해서 원룸입니다. 그 안에도 욕실은 빼고 또 보일러실 빼고 주방과 침대 다 보이는 공간 원룸 형태 생활적인 나오시겠습니다. 원룸 형태 원룸입니다. 원룸이 나오시겠습니다. 랍니다. 원룸. 그런데 원룸이 85 다 주면 너무 크죠. 85 30평 너무 휑합니다. 휑해. 그러니까 원룸으로 나올 때는 50제곱미터 이하로 더욱더 규모를 제한합니다. 원룸으로 빼면 50이랍니다. 또 있습니다. 자, 단지 형태에 다 세대 주택과 단지 형태의 연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도 원래부터가 단지 형태의 연립과 단지 형태의 다 세대가 있습니다. 있어. 아니, 뭔 차이점이 있냐? 차이점 있죠? 이쪽은요, 단지 세대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이 없어요. 이쪽은요, 300세대 미만 85 이하 제한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요 차이점을 줘야 돼요. 원칙은요, 일반 공동은 5개청 이사, 요것들은 4개청 이하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갖춰서 나온다면 요럴 때 한 개청을 더 줘요. 다 세대 연립이지만 한 개청을 더 준다 해서 5개청, 4개청인데 요 조건을 갖춰서 나오는 단지 형태 연립 단지는요, 한 층이 더 올라가 5개청까지 한 층을 더 줍니다. 한 층을 더 줘요. 여러분들 승강기 설치는요, 단지가 딱 나올 때 6층 이상이면 설치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라. 우리가 앞으로 배우셨네요. 주택 건물에서 보시면 필로티가 전체가 다 있다 하면 청소해서 빼줍니다. 빼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됩니다. 그런데 승강기 설치할 때는요, 필로티 청소를 포함합니다. 1, 2, 3, 4, 5, 6층 승강기 집어넣는 연립주택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조건을 갖춰서 나오면 단지 형태의 다시 연립이 한 층이 더 간다. 5개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각종 어떤 조건을 심사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합니다. 그런데 요때 5개층 줄 때는요, 구조안전 파악을 위해서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요거 심의 거쳐서 한 층 더 주는 결정을 해줍니다. 건축위원회입니다. 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룸도 봅니다. 원룸 보세요. 원룸이 50이야입니다. 50이야. 50이야. 원룸이 50제곱미터 이야. 49.4 이렇게 나옵니다. 가급적 49.34 이렇게 해서 포장하대요. 가보니까. 그런데요, 자, 욕실과 보일러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분리해서 다 한방입니다. 한방. 그런데 한방 구조인데 3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30 이상. 이 되면 공간을 두 개로 구분해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간 구분. 그러니까 방을 또 내겠다. 안 됩니다. 방이 아니다. 방이 아니고 공간만 구분하게 해준다. 주방과 침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또 뭐랍니까? 다중에 싱크대 넣듯이 업자들이 벽을 쳐서 문을 또 달죠. 답니다. 이거 다 불법됩니다. 공간 두 개로 구분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버티칼 그건 돼요. 되지만요, 벽을 치면 안 됩니다.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30 이상이 딱 되어지고 50 이하이면 공간 두 개 구분하게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주택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니은 디귿열이 어려운 사항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질문에 이게 뜹니다.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딱 지을 때란 말입니다. 도시형 생활을 지을 때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요거하고 일반 주택을 같이 한 건물에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 이긴요. 이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 건물을 딱 지을 때 밑에는 보니까 상가. 상가 넣고요. 상가 넣고 이제 원룸을 집어 넣습니다. 원룸. 이건 원룸 형태의 어떤 도시형이다. 갑니다. 도시 형태. 그런데 그 위에 투룸이 있습니다. 투룸이 있어. 원룸.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 이것은 또 무엇이냐. 그냥 아파트입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 원래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복합이 가능한 지역도 곧 밑에 나옵니다. 그때 보시고요. 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원룸이다. 원룸. 원룸이요. 원룸이 딱 나올 때 청수가 꽤 높아. 전부 다 원룸이 원룸. 응? 보세요. 다 원룸이야. 원룸. 그럼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의 원룸이지만 구조는요. 구조는 뭐냐. 이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다 원룸 아파트입니다. 응?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원룸으로 설계했는데 청수가 아주 높아. 도시형 생활의 원룸형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아파트죠.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넘어가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내부 공간이 원룸이죠. 이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또 보세요. 자, 원룸. 원룸. 저요, 원룸. 원룸을 딱 짓는데 원룸이 이제 보시면 청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원룸입니다. 원룸. 이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 맞습니다. 맞아. 요건요. 구조상 볼 때는요. 하나, 둘, 셋, 네 개 층이죠. 원룸 형태의 이건 연립주택 아니면 원룸 형태의 다 세대가 된다.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청소에 의해서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다 세대 연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형태의 다 세대 연립을 딱 지어서 그렇게 분양합니다. 하는데 이 속에 다시 원룸을 이렇게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형태 생활주택 내부에서 복합도 안 된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리얼에 있습니다. 디귿에 있죠. 디귿에. 그런데 리얼 보세요. 리얼. 리얼 보시면 그런데 단. 원룸형 생활주택일 때는요. 예외를 둘 수가 있다랍니다. 어떤 경우냐 해서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자 해당 지역이 어디냐 도시 안에서도 건물이 아주 많은 우리 학원 주변에 있는 바로 상업지역들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미 있어 있습니다 또는요 비슷한 준 주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 두 용도 지역인데요 요 두 토지 안에서는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학원 옆에서 있습니다 학원 옆에 보시면 건물을 딱 지어놔 지어놓고 밑에 딱 보시면요 상가를 배치합니다. 하고 요 건물 속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부담합니다. 그렇고 광고를 엄청 칩니다. 이거 뭐냐?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면서 요 한 건물 속에 투룸도 있습니다. 투룸도 있다. 투룸도 있다. 원투룸이 함께 부장되는 건물들 요 뒤편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아까 보니 원룸형 도시형 생활과 기타 일반 주택인데 아파트인데 복합 지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없지만 그 위치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요 원투룸 함께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학원 주변에 같은 이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요 원투룸 원룸형 도시형 생활과 기타 일반주택 함께 복합으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원투룸 이런 건 많습니다. 많아. 이거 오피스텔 아닙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요 그냥 일반 아파트 복합으로 지어서 건설 공급 분양되고 있습니다. 팜플렛에 막 뜨죠. 원투룸 함께 분양합니다. 원룸은 뭐냐? 원룸은요.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 아니면 도시형 생활의 원룸. 위에 투룸 등은 다 그냥 일반 아파트. 분양 지는 건물이 요 주변에 엄청 많이 뛰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업무 같으면 오피스텔 아파트 또는 원룸 아파트입니다. 이쪽으로 빠지면 둘 다 주택인데 이쪽은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아파트. 이쪽은 그냥 오피스텔 일반 아파트. 이런 복합 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 지역이 상업지역과 준주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있습니다. 이어서 딱 보시면 자기 땅이 좀 작아요.
단독 주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응? 있어요. 노후에 은퇴합니다. 은퇴할 때 나 돈이 좀 아니 돈을 좀 빌려가지고 요 작은 부지에서 활용도를 딱 생각해본다. 활용도가 별로 없어. 그러면 요거 철거합니다. 철거. 철거를 딱 해가지고요. 요 건물 속에 자 건물을 딱 지어보자 해가지고요. 자 원룸 형태 도시형 생활주택을 딱 지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합니다. 하면서 위에 자기 살 집 하나 지어놨습니다. 자기 살 집 좀 평수께 85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한 개 세대 제일 위층에 집어넣고 밑에는요 원룸형 생활주택 집어넣어가지고 임대 또는 분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방 세 딱 받으면서 노후생활 될 수 있겠죠. 이거 뭐냐? 밑에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 위에 이 한 개는 뭐냐? 85 초과항세. 이렇게 짓게 해줍니다. 도시 내에서는요. 이해됩니까? 밑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주택이 하나, 둘, 셋, 네 개층이야. 그러면 요건요. 원룸 형태의 다세대. 그냥 일반 다세대 한 개 주택. 섞어서 지었습니다. 이해됩니까? 규모 작은 땅에서 원룸형 생활주택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분양 또는 임대를 하면서 자기 살 집 하나 집어넣게 해주겠다가 뒤에 있는 문장이죠. 도시내라면 원룸 형태 생활주택과 평수 큰 거 한 개 세대 집어넣어서 거주게 할 수 있고 수익사업 하게 해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할 필요 없어요. 지가 분양 다 받고 임대 칠 수도 있습니다. 등기는 다 구분하지만 본인이 소유해서 임대 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도 나올 수 있죠. 원룸이 아니고 오피스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주택.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가가호.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가 이어서 나와 있죠. 해서 리얼 부분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총칙에서 중요한 용어들. 간단하지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들이었습니다. 시험에 꼭 하나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읽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